안녕하세요. 디쌤 채널 여권지가 파트 2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파트 1에서 토크홀 마감까지 해주었죠. 이제 왼쪽 중간 주머니를 부착하기 위해 끝 2mm 부분에 본드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주머니 본판 부착할 부분에 칼로 스크래치를 내어주시고요.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드를 3분 이상 말리고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작은 주머니를 대어보고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바느질할선 끝 2mm를 디바이더로 표시해주세요. 열날 사선치질로 타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느질할 부분에 4배 길이 실을 자르시고요. 바늘에 실을 꿰어주세요. 바늘에 실을 꿰었으면 왼쪽에 사선이 나오도록 새들 스티치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땀 남기고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다음은 작은 주머니도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주머니 부착할 부분도 칼로 스크래치를 내주세요. T자 중간 주머니 옆부분도 타공시 틀어질 수 있으므로 꼭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드칠을 해주세요. 3분 이상 말린 후 주머니 부분을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바이더로 2mm 바느질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표시한 바느질선에 따라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느질을 해볼 텐데요. 바느질할 부분에 4배 길이 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고 바느질을 해주세요. 오른쪽 부분도 왼쪽 주머니와 같이 바느질을 하여 장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에 3땀 남았을 때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지갑 전체를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판과 왼쪽, 오른쪽 부분 끝 2mm에 본드칠을 해주세요. 3분 이상 말린 후 여권지갑 전체를 결합해주세요.
경제 디바이더로 2mm 바느질 선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시한 바느질 선을 따라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방 끝점은 송곳으로 뚫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사선 치질로 타공해주세요. 다음은 바느질을 해볼 텐데요. 시작점은 잘 보이지 않는 아래쪽으로 잡아주세요. 왼쪽에 사선이 나오도록 새들 스티치를 해주세요. 왼쪽에서 바늘 넣고 45도 내려주시고 다른 바늘로 다시 넣어서 45도 올려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바느질을 해주십니다. 이제 3땀 남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반대편에 작은 고리 만들고 아래서 위로 껴서 매듭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반대편에 작은 고리에 아래서 위로 끼워 주시고요. 마지막 땀은 한번 넣고 반대편 실로 넣었다가 다시 끼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겠습니다. 이제 끝에 2mm 남기고 잘라주시고 라이터로 찢어서 바느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예쁘게 바느질이 되었죠? 스티치를 가지런히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망치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서 망치질 해주시고 뒤집어서 망치질해서 사선이 예쁘게 나오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여권 지갑 끝부분 엣지코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명 엣지코트를 얇게 펴발라서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엣지코트가 완전히 마른 후에 여권 지갑과 어울리는 색상 엣지코트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엣지코트도 완전히 말린 후에 네일 파일로 싹싹 갈아주시고요. 두세 번 더 발라서 예쁘게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권 지갑을 완성하였습니다. 여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